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엇갈린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비전론, 전쟁을 반대할 것만 같은 인도의 성전에서도 정의로운 전쟁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기타의 종류가 아니고, 통기타 뭐 무슨 기타가 아니라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건, 바가바드는 성스러운 어떤 그 존재를 얘기하고, 기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인도 말로 기타, 송가. 그러니까 거룩한 주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인데,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평생토록 애송한 경전이 바로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평생 읽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를.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전쟁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친족끼리 전쟁입니다. 친족끼리 왕위 계승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인데, 한쪽이 아주 무도하게 굴었어요. 정당한 왕위 계승권을 약탈하다시피 해서 뺏어가고 안 돌려주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딱 벌어져서 전쟁이 막 붙을 상황인데, 그때 그 바가바드 기타의 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주나라는 왕자가 갑자기 굉장한 비탄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나서야 된단 말인가. 결국 내 칼에 내 친족의 피를, 사촌들입니다. 내 사촌들, 친족의 피를 내 칼에 묻혀서 내가 무엇을 얻는단 말인가. 나는 이런 전쟁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굉장히 비탄에 빠져서 전쟁을 관두고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해가 되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아등바등하고 남을 어떤 때는 남과 싸워서 뭘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비탄이죠. 그런데 그때 신이 나타나서 충고를 합니다. 신이 마부로 등장하죠. 화신으로. 그 사람이 마차를 모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크리슈나라는 인물로. 그래서 아니다. 싸워야 된다. 그때 신이 말합니다. 저들은 정의와 지금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 친족의 피를 칼에 묻혀서 뭘 얻겠느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지금 정의가 불의를 멸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가 저들을 죽이지 않아도 저들은 죽게 되어 있다. 나의 뜻에 의해서. 너는 그 전쟁을 나에 의해서 이미 운명 지어진 이 전쟁 그것에 성실히 봉사해야 됐다. 라고 신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들은 네가 죽이지 않아도 죽는다. 또 네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 왜? 생명은 인도인들은 윤회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런 두 견해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전혀 불필요한 것인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어떤 때는 불의가 정의를 계속 해치고 있을 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요 두 개의 경우인데, 일단은 이 사케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독천하 이민종지라고 나옵니다. 이것으로서 천하에 해독을 끼친다. 전쟁이라는 건 군대를 통해서는. 그렇지만 백성이 따른다. 그러니 길하여 이롭지 않을 게 없다. 그런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정의의 깃발이 뚜렷한 전쟁을 이 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서면은 전쟁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죠. 대의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어떤 지배자나 그런 자들이 탄핵에 의한 전쟁, 이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랍니다. 그러나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정의가 불의를 응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불의가 거기에 순종을 안을 때 전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벌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쟁의 근본 뜻이다라고 사교에서는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딱 붙어 싸우는 것, 이것이 전쟁이면서, 또 전쟁의 가장 중요한 논리, 사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대중을 기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물이 고여있다라는 상에서부터, 땅 속에 물이 쫙 모여있는 상입니다. 그런데서부터 상전에서는 용민 흉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포용하고 대중을 길러준다. 이게 바로 사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쟁을 하는 군대하고
백성을 보듬어주고 대중을 기른다는 거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 용민흉중이라는 것, 백성을 기르고 돌보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군대가 안 된다는 논리가 바로 또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인 위방 백년 역가의 지경이. 선인이 착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백년 하면은 전쟁에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킬 만하다는 겁니다.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오랫동안 백성들을 잘 돌보아서 키워놓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군대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논어의 공자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짓이다. 이불교민전, 시위기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교민전. 전자는 약자로 쓰겠습니다. 불교민, 가르치지 않은 백성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버린다고 말한다. 백성을 부덩이다 갖다 빠뜨려 죽이는 짓이다. 겁니다. 어? 평소에 백성을 잘 기르고 교육한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 이제, 사의 전제 조건이고, 사실은 백성과 사가 통하는 것, 이것이